최강 시사 박대기의 눈. 네, 박대기의 눈 KBS 박대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소수 때문에 지난 한 일주일 동안 네. 굉장했습니다. 제가 예. 처음 아마 나와서 일주일 전에 요소수 기자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확실히 이게 그 기자 사회에도 공대생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이번 요소수 사태를 보면서 느꼈어요. 문과 사람들은 이게 왜 문제였는지 처음에 잘 인식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장에 계시는 이제 화물차 기사님들께서 정말 많이 제보를 주셨고요.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요소수를 직접 매일매일 쓰시는 분들은 정말 심각한 문제였고, 이게 단지 화물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가솔린 기름을 쓰시는 분들도 주유소까지 그 기름을 석유를 운반하는 것은 다 디젤 차들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게 실제로 문제 대란이 벌어지게 된다면은 전국의 모든 물류 뭐 주유소나 마트를 포함해서 모든 물류가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물류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죠? 예, 아직은 본격적인 영향은 아닌데 예.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 마을버스 운행을 좀 줄인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요. 아하. 저희 보도를 보면요. 예. 그다음에 일부 개인 차주, 그러니까 자기 화물차를 가지고 그렇죠. 운행하는 경우에는 워낙 요소수로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운행을 줄이거나 포기하는 경우들이 일각에서는 있는데 예. 아직까지는 이제 전국적인 그런 뭐 물류 대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직은 좀 시간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배송이 뭐 지연된다거나 못 네. 받는다거나 그런 일은 지금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네. 근데 이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어느 정도 요소나 요소수를 찾고 확보하는 데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또 많이 부족한 상황이긴 한데요. 예. 시시각각으로 조금씩 좋은 소식은 들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틀 전만 해도 제가 그 분석해 본 바로는 한 이틀치 정도를 정부가 더 구했거든요. 전 세계에서. 예. 그런데 어제까지 집계된 것을 보면 한 열흘치 정도를 더 구했습니다. 예. 원래 이제 요소가 떨어지는 것이 이달 말 정도로 예상이 됐었는데 아. 그러니까 이제 12월 상순 정도까지 쓸만한 물량 자체는 일단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전국이? 아니요. 정부가.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가. 우리나라 전체가 네, 예, 12월 10일까지 쓸 물량은 확보가 됐다. 네. 다만 이제 그것이 중간에 이제 매점 매석이라든지 분배가 잘 안 이루어져 가지고 아. 부족한 데 지역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로 봤은 물량은 12월 한 10일 정도까지. 그러면 정부가 그때까지 좀 관리를 하면서 12월 10일까지면 그래도 한 달하고도 거의 한 50일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예. 지금이 이제 11월 10일이니까요. 아, 11월 10일. 예, 30일 정도 남은 셈입니다. 예, 예, 30일 정도 남았으면 그동안에 뭔가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좀 전에 나온 뉴스를 봐도 오늘 중에 중국하고 협상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 만약에 이제 중국 지금 가장 결정적인 것이 중국의 항구에 잡혀 있는 우리나라로 수출되려던 물량이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게 이제 다 합치면은 7천 톤 정도가 일단 항구에 쌓여 있다고 하고요. 7천 톤? 예. 7천 톤이면 우리나라 한 달 정도 쓸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예. 급한 대로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1위 업체가 요소수 생산 1위 업체가 롯데정밀화학입니다. 예, 울산에 예. 공장이 있는데 예. 거기서 6,500톤 정도를 수입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통관이 안 돼가지고 지금 쌓여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빨리 실어오면은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 계속 생산을 해주면은 우리나라 물량 절반이 계속 공급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거 통관 절차를 중국에서 시기를 자꾸 늦추고 뭐 이러는 거에 혹시 뭐 정치적인 이유나 이런 건 없겠죠? 일단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은 예. 한국을 겨냥해서 이런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쓸 요소를 확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리고 한국하고는 협의를 잘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속내를 보면 약간 미심쩍은 구석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의 정부 영향권에 있는 매체들을 보도를 보면요. 예. 이번 일은 한국이 자업자득이다. 그동안 한국에서 자신들에게 쓸 물량 같은 걸 제대로 확보를 하지 않고 한국은 뭐 재벌 중심 경제다 보니까 그런 걸 제대로 안 했다. 뭐 이런 비판 기사도 나오고 또 하나는 이번 일을 예. 계기로 중국이 자신들의 공급망에서의 지위를 다시 재인식하고 예. 한국이라든지 서방 국가들을 상대로 협상의 지렛대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은 좀 상당히 좀 우려되는 그런 점이죠. 그러네요. 네. 결국은 중국의 싼 물품이 전 세계를 중국이 WTO 가입하고 난 다음에 네. 그걸 지배적으로 그렇게 높여왔고 그런 네. 것들이 이제
선진국들이 덜미를 잘 피게 되는 그런 모양새가 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정부 차원의 노력 말고도 민간업체도 지금 뭔가를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시장 논리대로 많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이 가격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요소수 가격이.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입을 시도하지 않았던 업체들조차도 여러 수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아. 요소수를 수입해서 한국에 쓰려고 하면은 미리 사전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예. 이 사전 검사를 받겠다고 문의하는 업체가 수백 곳에 지금 이르는 상황이고요. 아. 그만큼 활발하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민간 업체들이 요소수를 수입을 하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물량이 들어오는데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지만 그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은 요소수 대란 사태는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히려 그때는 또 요소수 가격이 또 급격히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마치 마스크 같은 그런 상황이 예. 벌어질 수도 있는데 예. 그런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일단 물류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뭐 가격을 보상해 준다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민간 수입업체에 관해서는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발표는 하지 않았는데 예. 상당히 뭐 도와주겠다는 발표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해상 운송이 상당히 문제거든요. 예. 비행기로 실어온다고 하지만 비행기는 사실 큰 용량이 아닙니다. 한 대형 화물기라 하더라도 전체를 요소수만 실어도 100톤 정도거든요. 우리나라가 필요한 요소수가 하루에 600톤에서 800톤 정도인데 예. 비행기로 다 실어오는 건 현실성이 없고요. 대신에 화물 운송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컨테이너선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잘 구하기 힘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요소수는 최우선적으로 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예.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수입업체 분들 중에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계시면은 해양수산부를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공급망이 붕괴되고 그럴 때 아무래도 대기업들은 좀 쉬울 테고 네. 중소기업들이랄지 아까 말씀하시는 화물차 네. 자가 운전하고 또 화물차 소유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더 힘들 테고 그럴 거란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택배업계라든지 뭐 대형 물류업계 같은 경우에는 자체 요소수를 좀 보관을 해두고 있습니다. 아. 길게는 한 달치까지 보관을 해두고 있기 때문에 예. 또 포스코라든지 발전사도 한 달치 정도는 다 보관을 항상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예. 이제 뭐 다른 중소업체라든지 또 개인 사업자가 자신의 요소수를 쓰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어디 쌓아둘 데도 없지 않습니까? 요소수가 그렇죠. 덩치가 큰데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매번 이제 주유소 사서 쓰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소수 재고가 다음 달 10일 정도까지 있다고 하지만은 이걸 예.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또 실제로 피해를 보게 되는 개인 차주분들한테 어떻게 나눠줄 것인지 이런 것도 정부가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마스크 나눠주는 거하고 비슷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 200만 대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전체 디젤 차는 200만 대인데요. 예. 정부가 영향을 받을 거라 생각하는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55만 대 정도. 55만 대. 예, 그다음에 건설 장비가 또 10만 대 정도 더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포인트 지점을 찾아서 정부가 거기에다가 요소수를 팔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안들은 정부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요소수뿐만이 아니고 이게 이렇게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물품들이 많다며요. 예, 요소수 같은 경우에 이번 원료가 되는 공업용 요소 중국 의존도가 97%였는데 예. 80%를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건 중에서 1850개가 중국의 80% 이상 의존하고 있습니다. 1850개가 80%가 넘어요? 예. 한국과의 의존도가? 예. 그러니까 중국에만 대한 의존도가 예. 80%가 넘고요. 뭐 전체 국가로 보자면은 한 4000개 정도 물품이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해서 80% 이상인데 예. 그중에 한 절반 정도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이 물론 모든 물건들을 우리나라가 다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국제 분업을 통해서 자유무역이라는 게 하긴 하는데 예. 요소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물건이죠. 아주 간단한 물건이고 정말 쌌거든요. 예. 생수보다 쌌습니다. 아, 그래요? 원래 한 병에 700원에서 뭐 비싸야 1000원 정도였는데 아. 그런데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런 물건들이 물질들이 몇 가지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다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물질이 2차 전지 원료라든지 아니면 뭐 망간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런 물질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예. 좀 사전에 좀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정부에서 할 일이죠 이게.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박대기의 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KBS 1라디오 최경룡의 최강사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